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81회 기출 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18년 개업한 주식회사 세무의 기말 재고 자산 평가와 관련해서 다음 자료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말 재고 자산 수량을 검토한 결과 감모 손실이 100만 원 발생했고, 감모 손실의 90%는 정상적인 거랍니다. 정상 감모 부분은 매출 원가로, 비정상적인 감모 부분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한 결과 시가가 50만 원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답니다. 장부 금액이랑 시장 금액이랑 비교해 보니까 시장 금액이 더 높더라 이겁니다. 시장 금액이 높다고 해가지고 달랑 평가 이익 같은 거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시장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떨어졌을 때만 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올라갔을 때는 평가액 인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저가법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죠? 이 회사는 장부 금액하고 시장 금액 비교해 보니까 시장 금액이 더 크더라 이거지. 그렇다더라도 평가 이익 같은 거는 절대 인식 안 한다.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 이 회사의 경우 평가 손실은 없고, 즉 평가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할 게 없고, 감모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감모 중에서 90만 원인 부분은 매출 원가로, 10만 원은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됐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요거는 매출 원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봅시다. 1번.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가액은 50만 원 감소된다. 아니죠, 그죠? 90만 원과 10만 원 합한 100만 원이 감소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 3, 4 확인합시다. 2번.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은 100만 원만큼 감소한다. 그죠? 매출 원가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든 어쨌든 비용이니까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만큼 감소할 거다. 3번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는 90만 원이 증가한다. 차변 쪽에 매출 원가 90만 원 적히니까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90만 원 증가한다 이겁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은 10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을 때의 효과가 아닌 것은? 맞아요. 단골 메뉴다, 그죠?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차변을, 그지? 차변을 수익적 지출로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재무제표상 영향이 생깁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자산은 작아질 거고, 그지? 비용은 쓸데없이 커질 겁니다. 수익은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커져 버리니까 당기 순이익은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 쪽으로 반영된다, 그지? 자본이 작아질 거고, 최종적으로 검증하면 되겠다, 그죠?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자산이 지금 작아지고 부채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으려면 당연히 자본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자산 작아지고 자본 작아진다는 분석이 맞다 이겁니다. 자, 분석 끝났고 이러한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봅시다.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틀렸다, 그죠? 과소 계상된다고 해야 되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맞다, 그죠?
주당 순이익이 감소한다.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는요, 당기 순이익 나누기 우리 회사의 주식수를 말한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당기 순이익이 작아진다라는 거, 작아진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작아진다고요? 요거 맞다 이겁니다. 4번 수익 비용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비용이 쓸데없이 커진다라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모양이야.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문제 3번. 다음 중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로마자 3번 이익잉여금 처분란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되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정답 찾고 넘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문제 출제됐으니까 분석해 볼게요. 자, 주주총회 통해서 이익잉여금 이렇게 처분합시다라고 결의하면 그 내용이 전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이익잉여금 처분란에 기재될 겁니다. 주식 배당, 상환 주식 상환액 뭐 이상한 말이다, 그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뭐 이상한 말이다, 그지? 이런 거 전부 이익잉여금 처분이 맞답니다. 그 내용 따박따박 적어주면 되고, 중간 배당, 중간 배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임시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배당 싹 빼가는 것이 중간 배당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배당이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쪽에 적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간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까지 이익잉여금 처분 쪽에다가 적으면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한답니다. 현금 배당을 가정해 봅시다. 주주들이 이제 현금 배당을 가지고 갔는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현금 배당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중간 배당을 통해서 현금 배당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두 내용을 섞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숫자로 표시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보 이용자한테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어떻게 정기 주총을 통한 배당만 로마자 3번 이익잉여금 처분 쪽에다 넣고 중간 배당의 경우에는 좀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요 로마자 3번이 아니고 로마자 1번 쪽이죠. 배당할 대상이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로마자 1번 쪽에 상단부에 적히잖아. 그지? 그쪽에다가 중간 배당을 좀 별도 표시해서 기재하도록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라 이겁니다. 뭐 그 내용이 출제된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문제 출제됐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뭐 2번 지문, 3번 지문 이상한 내용이 출제됐다 그죠? 설명해 볼게요. 상환 주식 상환액 전산세무 자격시험 출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인데 이런 게 있답니다. 상환 우선주. 주식은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만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주식하고 채무증권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되겁니다. 만기가 없어. 회사는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가정하니까. 그런데 상환 우선주는 이거랍니다. 주식인데 거기 만기가 적혀있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되면 이 주식을 들고 오면은 얼마 돈을 주고 그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살게요 라고 그렇게 발행된 주식이 상환 우선주래요. 이름은 주식이지만 실제 성격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사채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무증권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인데도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주식이고 이거 아무나한테 발행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 우리 회사의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그럴 때 그런 사람한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발행하는 주식이 상환 우선주고요. 이름은 주식이지만 그 실제 성격이 회사채와 동일하다 보니까 회계학에서는요. 요 상환 우선주를 채무증권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재 내용
중에서 이론편 내용 중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뭡니까? 금융상품 또는 채무증권이면서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의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을 보면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뭐 그런 내용이 우리 기준에 언급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상환 우선주라는 거는 이름은 주식이지만 실제 성격은 채무증권이다. 그 채무증권을 취득했는데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현금성 자산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됐죠? 상환 우선주라는 개념 소개해드렸고. 자, 우리 회사가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적이 있다. 이제 만기가 되었답니다. 만기가 되면 우리 회사 이익이 생겼을 때 보통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하기 전에 그돈 있는 거 가지고 상환 우선주부터 일단 사와야 된다. 말 됩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당연히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용이니까 로마자 3번 쪽에 기재될 거다 이거지. 됐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이 회계 처리된다 그지? 그런데 과거의 상법을 보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 상법을 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으면 몇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상각을 하십시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상법에, 과거 상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 이익이 생기면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다면 그것부터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이익잉여금 가지고. 그때 기입한다 이겁니다. 로마자 3번 쪽에. 그런데 현행 상법에서는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을 때 반드시 몇년 안에 상각해야 된다. 그 규정 적용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이제 과거 상법이 이제 강제화하는 그 상법 규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현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더라도 굳이 이익잉여금으로 상기하지 않고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길 때 그때 그냥 상기하고 만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과거 상법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발표하는 그 서식을 보면 요런 내용이 로마자 3번에 있기는 있더라 이거지. 그죠? 그런데 현행상법에서는 요런 내용이 강제화되지 않으니까 실무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사실은 문제에서도 없고 요런 지문이 출제된 거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뭐 출제자가 묻고 싶다 보니까 뭔가 지문을 뭐 끼워 넣었는데 좀 어설펐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4번) 주식회사 한결은 신입수영장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광역시와 체결했다. 도급 금액은 5억 원이고 2017년 투입된 공사비는 6천만 원, 2018년 투입된 공사비는 1억 원이다. 2018년 누적 진행률이 40%라고 할때 주식회사 한결의 2018년도 총 공사 예정 원가는 얼마일까요? 우리 법인세법상 손익 기속 시기에서 진행 기준이라는 거 공부했다 그죠? 회계에서도 진행 기준이 언급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상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배웠던 진행 기준 내용으로 이 문제 풀면 된다 이겁니다. 자, X1년도가 2017년도고, X2년도가 2018년도였다. 그죠? 자, 공사비가 X1년도에 6천만 원,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2018년도에 1억 원이랍니다. 자, 진행 기준으로 수익 따질 때 누적 진행률 개념을 사용했다. 그죠? X2년도의 공사 수익을 인식할 때는 누적 진행률 40% 가지고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40% 곱하기
총 도급 금액 5억 원 곱하면 2억 원이 될 거다. 그죠? 2억 원이라는 수익 중에서 X1년도에 인식했던 수익 금액이 있으면 그걸 빼가지고 X2년도의 수익을 인식합니다라고 우리 공부했다 이겁니다. 됐죠? 회계도 똑같은데요. 자, 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X2년도의 총 공사 예정 원가를 묻고 있답니다. 자, 누적 진행률이 40%로 계산되려면은 X2년도 말에 이제 총 공사 예정비를 알아야 누적 진행률이 계산되는데, 그게 얼마로 지금 계산되었길래 40%로 계산되었을까요? 그걸 묻는 거고요. 자, 누적 진행률이라는 걸 뭐라고요? 총 공사 예정 원가. 그걸 X라고 부를게요. 요거 분의 뭡니까? X1년도와 X2년도에 발생했던 원가를 합한 거. 1억 6천만 원이다. 그지? 요게 뭘로 계산되는 거라고? 40%로 계산된 상황이다 이겁니다. 됐죠? 요 X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 6천만 원 나누기 0.4 하면 되겠지. 160,000,000 나누기 0.4 하면은 4억 원 될 겁니다. 정답은 4번. 지웁니다. 5번 봅시다. 주식회사 세무는 아래와 같은 사채를 발행했다. 2020년 12월 31일에 사채의 장부 가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단,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삼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행을 2018년 1월 1일 했고요. 만기는 2022년 말입니다. 액면 금액 100만 원이고요. 액면 이자율 10%, 발행가액은 927880, 할인 발행했다 이겁니다. 유효이자율은 12%, 이자 지급은 매년 말이 한답니다. 됐죠? 만기가 그럼 몇 년입니까? 2018년도 1월 1일에 발행했는데 만기가 2022년도 말, 그러면 5년이 만기입니다. 5년이 만기고, 묻고 있는 건 언제? 2020년 12월 31일. 그러면 발행일로부터 몇 년 지났을 때? 3년 되었을 때, 의 장부 금액을 묻고 있다 이겁니다. 됐죠? 삼각표를 그려야 될 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에 대한 삼각표를 그리자. 이 문제 보면 제가 공인인계사 제1차 시험 칠 때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이런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고민에 빠진다 그지? 이 문제 풀 수는 있어.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 수 있다 이겁니다.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온다 시간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다. 빨리 풀어봅시다. 좀 아쉽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꼭 나와야 될까? 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아쉬움은 드네요. 됐습니다.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삼각표 그립니다. 2018 1월 1일, 2018 말, 2019 말, 2020 말, 2021 말, 2022 말, X1년, X2년, X3년, X4년, X5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5년짜리 사채고 유효이자 12% 가지고 열심히 계산할 거다. 그죠? 액면이자 있을 거고 삼각비 있을 거고 장부금액 있을 겁니다. 애당초 발행했을 때 장부금액은 927
880. 액면이자는 매년 똑같다, 그지? 100만 원 곱하기 10% 10만 원입니다. 매년마다 5번, 총 5번 이자 주는데 매년마다 10만 원씩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 더 적게 되네, 다섯. 됐죠, 이렇게. 자, 유효이자 구해봅시다. X1년도 말의 유효이자. 927, 880 곱하기 0.12 하면은요, 111345.6 나옵니다.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라고 문제 가정했으니까 그냥 111345라고 그냥 계산할게요. 111345. 자, 여기서 10만원 빼면 11345 나오고, 그러면 927880 플러스 11345 한 939225가 1차 연도 말의 장부 금액 될 겁니다. 요 금액 곱하기 0.12 합니다. 그러면 112707 나오고, 여기서 10만원 빼면 12707 나오는데, 여기서 939225를 더하면 951932 나올 겁니다. 여기서 다시 0.12 곱하면 114231.8 나오거든요. 114231이라고 적겠습니다. 절사니까. 자, 여기서 10만원 빼면 14231 나오고요. 14231 더하기 951932 계산하면 966 163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X4년도 말, X5년도 말 장부금액 계산할 수 있고, 결국 X5년도 말의 장부금액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액면금액인 100만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인 발행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만기에 걸쳐서 액면금액으로 이제 다가갈 거다 이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은 966163. 됐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풀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아쉽다, 그지? 무식하다, 그지? 지금 컴퓨터로 다 엑셀로 계산해 주는 거를 굳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출제되어야 되는지 좀 아쉽는데, 뭐 출제하시는 분 의도는 이거겠지요. 프로그램이 계산해 주지만 공부하는 사람도 요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런 문제 뭐 또 출제되면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좀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죠? 무식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푸는 요령을 알아두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다, 그죠? 매년 인식하는 상각 금액은 점점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 증가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일정하대요. 그 증가 비율은 이렇답니다. 매년 상각하는 금액 있잖아, 그지? 자, 매년 상각하는 금액 요거 있지, 그지? 요거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이겁니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자, 증가하는 비율은 유효이자율에서 사용된 시장이자율 있지, 그지? 요 비율만큼 증가한대.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문제 풀 때 일단 X1년도의 금액은 일단 구해보는 거야. X1년도의 상각금액을 구한 다음에 X2년도, X3년도의 상각금액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거다. X1년도의 상각금액 곱하기 1.12, 0.1, 12%는 소수점으로 따지면 0.12잖아, 그지? 그 비율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곱하기 1.12를 한다 이겁니다. 계산해 볼까? 11345 곱하기 1.12 하면은
1270 7 비슷한 숫자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곱하기 1.12 하면은 얼마? 14231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령을 알아두시면 이런 무식한 스타일의 문제도 풀만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내용을 알아두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지웁니다. 문제 6번. 백두산이 거래처에 비행기 3대를 제작해서 납품하기로 계약했는데 비행기의 제조 원가 계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생산 방식에 따라서 원가 계산 방법이 나눠진다, 그지? 물건 한 대 만드는데 여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만드냐?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 또는 똑같은 종류의 물건을 여러 개 그냥 대량으로 생산하냐. 즉 컨베이어 벨트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냥 쭉 똑같은 종류의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냐. 그때는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원가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비행기 3대를 제작한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겁니다. 3대라는 소량을 주문받아가지고 지금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여러 명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만든다. 무슨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할 것입니다. 정답은 3번 됐습니다. 문제 7번. 주식회사 결합은 나프탈렌을 원재료로 해서 고급 비누와 저급 비누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당사는 결합원가 계산 방식으로 순실현 가치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아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고급 비누에 배분될 결합원가를 계산하십시오. 결합원가가 1,000,000원이랍니다. 파이프라인 타고 쭉 타고 왔다 이겁니다.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 여기까지 올 때까지 투입된 원가가 1,000,000원이더라 이거지. 자, 파이프라인 다 와서 이제 마지막 끝머리에 와가지고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진답니다. 고급하고 저급으로. 자,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뭘로? 순실현 가치법으로 나눈대요. 그리고 고급 비누와 저급 비누의 순실현 가능 가치 자체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급 비누는 1,400만 원,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저급 비누는 600만 원, 합하면 2,000,000원 되겠다, 그죠? 요 1,000,000원을 어떻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까? 요 비율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70%고, 요게 30%다, 그죠? 그러면 요 비율로 요 1,000,000원 나누면 될 거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고급 비율이니까, 그지? 70% 곱하기 1,000,000원. 700만원만큼이 고급 비율로 갈 것입니다. 고급빈으로 배분될 금액은 700만 원.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8번. 주식회사 한결은 평균법에 의한 실제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해서 재고자산 평가와 매출원가 계산을 했다.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제공품 가액이 증가했으나 제공품 물량은 동일한 경우 이 현상을 설명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종합원가 계산이네요. 자, 먼저 물량 흐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제공품의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제공품 물량은 동일하답니다. 100개라고 가정할까? 100개 이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기말 제공품에 대한 원가가 훨씬 크더라 이거지.
기초조금품 100개는 작년도에 이제 원가가 집계되었을 겁니다. 그 금액이 100만 원인데, 기말 조금품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에 종합원가 계산으로 열심히 금액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으로 결론값이 나왔다 이거지. 됐죠? 이럴 때 요 현상을 설명하는 요소가 아닌 것을 찾아보랍니다. 자, 기말 조금품 금액은 어떻게 금액 계산된 겁니까? 일단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 가공비로 일단 나누어서 분석할 거고요. 요 재료 완성품 환산량 파악한 다음에 배분 대상 원가가 뭡니까? 평균법이랍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품 원가에다가 단기 투입 원가를 합해 가지고 그거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요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 다음에 네모로 표시할까? 요거를 배분 대상 원가로 배분대상 원가를 요 네모 금액, 네모 숫자로 나누는데 그 배분대상 원가는 평균법의 경우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합한 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나누기 네모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말제공품의 경우 그 해당되는 완성품 환산량 값에다가 곱해가지고 그 금액을 구한다. 이렇게 공부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구한 금액이 200만 원이더랍니다. 기초 제공품의 금액보다 크더라. 자, 물량은 똑같은데 금액이 크려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요 200만 원은 이런 과정으로 계산된 거라고. 일단, 물량에다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는 완성도가 고려된 거다, 그지? 완성도가 고려된 거다. 곱하기 완성도. 그리고 곱하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곱해진 거다, 이겁니다. 요게 200만 원이더라. 물론 요 금액 구하는 과정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가지고 각각 이루어져야 된다. 됐죠? 요 금액이 작년보다 크려면 물량은 지금 똑같다고 했어. 완성도가 크다던가 또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크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읽어봅시다. 요런 내용이 아닌 거를 찾아보자. 전년도에 비해서 노무비의 임률이 상승했다. 가공비에 대해서 요 금액을 구할 때 노무비, 올해 투입되는 노무비가 크면은 가공비에 대한 요 금액이 클 거다, 그지? 요 금액이 크면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도 이게 커질 거다 이겁니다. 됐죠? 말 된다. 2번, 전년도에 비해서 고정 제조 간접비가 증가했다. 그러면 가공비에 대한 단기 투입 원가가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높아지니까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도 높아지는 거다. 이것도 말 된다. 3번, 기초보다 기말의 제공품 재고에 대한 완성도가 높았다. 뭡니까? 완성도가 높다는 내용인데, 그죠? 이것도 말 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 지금 판매량은 제조원가 계산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고 나서 구하는 것이 매출원가고, 그 매출원가 계산할 때 판매량을 고려하는 거다. 이건.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 찾는 과정은 좀 싱거웠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거 구경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지?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9번, 주식회사 백두산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은 100만 원이고 추정 직접 노무 시간과 실제 사용 직접 노무 시간이 5만 시간으로 동일하다. 제조 간접비가 5만 원 과대 배부되었을 때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고,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이 100만 원입니다. 자,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예정 배부율 계산해 볼까요? 예정 배부율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제조 간접비 나누기 예상되는 조업도, 그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예상되는 제조 간접비가 얼마다고요?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이지 100만 원. 예상되는 조업도는 몇 시간요? 예상 직접 노무 시간, 추정 직접 노무 시간 그지? 5만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정 배부율은 100만 나누기 5만 해가지고 20으로 계산됩니다. 자, 그럼 예정 배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정 배부율 20에다가 뭘 곱한다고? 실제 조업도를 곱한다고. 실제 조업도가 언제 얼마라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 또 5만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 100만 원 계산되겠지. 그래서 애당초 예상했던 추정 제조 간접비 금액이랑 예정 배부액 금액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요게 예정 배부액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얼마다? 얼마라고요? 그거는 이제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얼마를 구할 거고, 그 금액과 예정 배부액을 차이를 분석해 보니까 5만 원 과대 배부랍니다. 배부액이 더 크다는 의미다, 그죠? 그러면 실제 발생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 빼기 5만 원 되겠지, 그지? 95만 원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10번 봅시다. 주식회사 말리포는 공손품 원가를 정상품의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있고요. 평균법을 사용한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일까요? 단,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하고 가공비는 전 공정을 통해서 야금야금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검사는 공정 완료 시에 실시한대요. 자, 정상품은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자, 평균법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별표 하나 칠까요? 일반적으로 공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말로 된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때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 공손은 정상품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 공손에 대한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중요했고, 공손품에 대한 원가 계산할 때 완성도는 뭘로 본다고요? 검사 시점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중요했고, 이런 문제들이 쭉 말로 된 문제로 출제가 되어 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직접 계산하는 식으로 출제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 좀 잘 연습해 두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직접 계산으로 한번 풀어보자. 됐죠? 자, 검사를 언제 한다고요? 공정 완료했을 때 실시한답니다. 그러면 공손품 원가 계산할 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야 되는데, 그 완성도는 몇 퍼센트로? 100%로 보고 완성품 환산량과 그 원가를 계산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평균법이랍니다. 오케이. 자, 기초 제공품이 없답니다. 기초 제공품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은
선입선출법인지 평균법인지라는 구분의 의미는 없다 이겁니다. 됐죠? 완성량이 500개고 기말 정품 250개고 40% 정상공손 250개 단기 착수량 1000개랍니다. 물량 흐름 먼저 파악해 볼게요. 제공품의 물량 흐름 자, 기초 0이고 단기 착수가 1000개요. 완성이 몇 개요? 500개. 기말이 250개. 그러면 공손은 몇 개입니까? 250개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공손이 250개인데 요거는 다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 비정상. 정상 공손이 250개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까지 물량 흐름 분석했고. 자, 정상 공손 250개 돼서 완성도는 몇 퍼센트로? 100%로 보자. 됐습니까? 그리고 기말 지원품은 완성도가 40%라고 문제에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합니다. 5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정상공손 250개는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250으로. 기말 지원품요 40% 완성도인데 재료비는 공정 초에 그냥 몰빵으로 투입되니까 250 곱하기 100% 250이 완성품 환산량이고 가공비는 250개 곱하기 40% 100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완성품 환산량의 합계가 1000개고 가공비는 850개로 계산될 겁니다. 배분 대상 원가요. 단기 투입 직접 재료비가 1000개랍니다. 아, 1000원이랍니다. 단기 투입 가공비가 1700원이랍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재료비는 단위당 1원. 가공비는 1700 나누기 850 단위당 2원 계산됩니다. 됐지요? 자, 이제 결론 냅시다. 구하고 싶은 게 뭐다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고 싶답니다. 공손이 없다면 요 500개 그리고 500개에 대해서 각각 1원과 2원을 곱해서 금액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정상 공손이 있는 상태다. 그치? 정상 공손을 뭘로 본다고? 정상품으로 본다 이겁니다. 정상적으로 완성된 제품으로 보므로 요 문제 풀 때는 뭐 500개와 250개 합한 요 750개 곱하기 1원 그것이 재료비고 500개와 250개 더한 750개 곱하기 2원 그것이 가공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부 더한 것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다. 됐죠? 풀만하다 그지? 그래서 750 곱하기 1원 하면은 750원 되고 750 곱하기 2원 하면은 750 곱하기 2 하면은 1500이 됩니다. 요거를 전부 합한 거가 2250원 요것이 이 문제에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다. 풀만하죠? 이렇게 정답 구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말로 쭉 출제가 되어 왔는데 실제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해 둡시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1번.
현행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폭식부기 의무자로 구분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폭식부기로 장부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폭식부기 의무자라고 부르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보다 작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은 폭식부기에 의한 정식 장부가 아니고 간편한 장부로 그냥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 간편장부 대상자와 폭식부기 의무자 중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몇 개인지 골라보랍니다. 기억. 사업장 이전 사유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 철거할 때 장부 금액과 처분 가액의 차액을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 뭐 이런 내용 우리가 공부한 적 없다 그죠?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뭐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넘어가는 거지. 니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 고정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 소득이다. 자, 토지 건물을 매각하면은 양도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건물 제외한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일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눈다고 했다 그죠?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그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포함시키고 복식부기 의무자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미열거 소득임으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언의 내용은 only 복식부기 의무자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겁니다. 디귿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디귿도 니은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지?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이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요거 매각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당연히 이제 사업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할 것이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그 금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 내용도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사항 없다.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 정답은 0개 또는 1개가 정답일 겁니다. 됐죠? 0개 또는 1개 중에서 1개 내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냥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문제 출제되었으니까 분석은 해드릴게요. 정답은 한 개가 정답이랍니다. 왜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 디귿은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사항 없는데 기역은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랍니다. 설명해볼게요. 부연 설명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제출하는 간편장부 서식은 우리가 공부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겼답니다. 복식부기, 차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서식 작성해서 그냥 제출하면 된대요. 돈 번 거 수입이지 그지? 수입 적어 달랍니다. 굳이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할 필요 없이 내가 매출한 거 있잖아 그지? 물건 팔아서 받은 돈 그거를 또 외상금액 또 내가 증빙이 있다면 그거 적을 수 있습니다. 수익금액 적고요. 그래서 비용금액 적습니다. 원가 빼면 된다 이겁니다. A 빼기 B 금액으로 당기순이익금액 구해서 그 금액으로 세금 신고하면 된다. 굳이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요 금액만 집계해가지고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만 적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100만원짜리 물건 샀더라도 100만원을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00만원 중에서 올해의 감가상각 뒷부분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차변대변 회계 처리 안 하다 보니까 유형자산 구입했을 때 구입한 금액 전체를 다 그냥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버릴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규정을 이렇게 했답니다. C라는 내용을 좀 감안해 주세요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원가 든 부분, 즉 외부에서 올해 물건 구입하면서 든 돈이 있다더라도 요거를 전부 다 비용으로 올해 처리하지 말고 원래는 감가상각 부분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차변대변 회계 처리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대요. 원가 든 부분에서 혹시 고정자산 증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여기 좀 적어주세요 라고 했대요. 겁니다. 원가 든 부분 100만원이라는 냉장고 샀는데 그거에 원가에 일단 적힐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 고정자산이라면 그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작성했다고. 그러면 100만원을 마이너스로 적었다가 다시 100만원을 플러스로 적는 것이 고정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그러면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부분은 100만원짜리 냉장고 샀더라도 없다. 이렇게 금액이 계산될 거다. 말 됩니까? 이런 이유는 뭐 감가상각비라는 차변대변 회계처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반영하는 거다. 자, 기억 내용은 뭡니까? 기억 내용은 사업장 이전 사유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겁니다. 내가 남의 건물 새 들어서 그 가게 장사했답니다. 임대차 계약 끝났습니다. 그러면 가게 비워줄 때 내가 가게 처음 장사 시작할 때 원래 건물에서 뭔가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그 시설물을 다시 철거해가지고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고 가게를 비워줄 수밖에 없다 이거. 대충 그러면 시설물을 애당초 설치할 때는 어떻게 반영되었겠습니까? 고정자산 증감에서 고정자산 증가된 거니까, 그지? 비용 처리했던 걸 다시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걸로 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 거는 뭐라고요? 시설물을 철거하는 거라고요? 철거하면은 고정자산이 이제 감소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물론 여기서 이번에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지금 원가같이 이렇게 금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자산 증감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한테도 여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된 경비의 귀속자가 당해 회사의 주주이면서 사원인 경우 소득처분을 결정할 때 주주일 경우는 배당이고 그지? 사원일 경우는 상여고 이렇게 소득처분하는데 요 두 개가 지금 모두 해당될 때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다, 그죠? 빨리 세금 신고 과정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법칙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배당과 상여 이게 두 개가 겹치면 상여로 처리하기로.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빨리 세금 신고 과정을 정리하고 싶어서 상여로 처리하면 뭘로? 연말 정산으로 그 세금 신고가 종결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법적 취지에서 요 두 개가 겹쳤을 때 상여로 처리하는 거다. 됐지요? 문제 13번. 다음 자료는 국내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 A씨의 2018년 소득 내역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A씨가 2019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거주자 A씨는 특정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분리과세를 선택한답니다. 됐죠?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되는 경우 뭐 그런 거를 우리 이런 편에서 공부했잖아, 그지? 그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자, 요런 1, 2, 3, 4의 소득이 있다 이겁니다. 요 중에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할 필요가 없는 거를 찾아보자. 1번, 1년간 급여 1억 원. 근로소득이다, 그지?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거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통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겠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는 걸 지금 찾는 문제입니다. 2번 신문 및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일시적으로 받은 원고료,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이다, 그지? 요거는 뭡니까?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타 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은 나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분리과세 선택한다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주었습니다. 자, 800만 원 받았을 때 2018년도 귀속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가 몇 퍼센트 인정된다고요? 800만 원 중에서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겁니다. 그러면 800만 원 곱하기 30%, 38, 24, 24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다 이겁니다. 300만 원 이하니까 이 사람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 실제로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상가 임대료 500만 원, 요거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합산해가지고, 그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겠고, 국내 은행 예금 이자 3,900만 원. 이자 소득이다, 그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해버리면 반드시 종합과세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900만 원, 2천만 원 초과하니까, 그지? 당연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되는 거다.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요.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스타일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해 두십시오. 다만 우리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되는데 이게 세법이 현재 개정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필요경비율이 70% 적용되고 2019년도부터는 그게 60%로 율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내가 2019년도에 전산세무 1급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러면 연습할 때 좀 요 금액으로 연습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2019년도부터는 율이 60%로 바뀌니까 앞으로 시험 칠 분들은 공부하실 때 요 금액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00만 원으로 우리 바꾸어서 공부합시다. 그러면 2018년도라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기타 소득 금액이 3, 7, 21, 210만 원으로 계산되고, 그지? 210만 원, 당연히 300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정답이고, 2019년도 이후라 하더라도, 그 2019년도 이후부터 적용되는 세법에 따르더라도, 700만 원 곱하기 그러면 60% 필요경비면 40%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다, 그지? 7, 4, 28,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도 300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동일한 결과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연습하실 때는 요 금액 지우고 7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연습하자.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학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맞는 설명이겠지요. 다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는 내용이다, 그죠? 뭐 이런 내용도 그냥 이렇게
세포 구성되어 있나 보다 라고 구경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부연 설명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라고 본다 이겁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수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 상각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규정이 세법 개정이 201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그렇게 과거에 개정이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거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원칙적으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일단 법인의 경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는 일단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업무 관련 비용으로 즉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는 순간 전부 다 영업 관련 없는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부 손금 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지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일단 가입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운행일지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운행일지를 근데 작성을 안 했답니다. 그러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그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들었어. 그러면 이제 운행일지 써야 되는데 혹시 운행일지 안 쓰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승용차 관련 비용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치? 자,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은, 오케이. 운행일지 안 써도 전부 다 업무 관련 비용으로 부과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초과하는데도 운행일지를 안 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금액 중에서 1,000만 원까지만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본다라고 했었지.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초과 부분은 송금 불사리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들었고 운행일지 안 썼을 때는 일단 1,000만 원까지는 일단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고 그거 초과 부분은 인정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 전액 다 송금 불산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4번 문장이 확실히 틀렸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1번 지문에서 약간 모호한 우리가 생소해야 할 수 있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정답 찾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요 과로한 내용 요거를 이제 부연 설명해 보려고 그럽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금융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 전산 세무 자격 시험 출제 범위 벗어나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내가 승용차 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목돈 있으면 그냥 차 사면 돼. 차 사면서 감가상각 인식하고 뭐 차 유지 관련 비용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목돈이 없다 이겁니다. 목돈이 없는데 차를 지금 쓰고 싶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렌터 할 겁니다. 렌터. 그죠? 차 렌터 임차를 주면서 매달 임차를 주면서 차 쓸 수 있다. 또는 장기 할부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3,00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지금 당장 목돈 없으니까 올해 말에 1,000만 원, 그 다음 연도 말에 1,000만 원, 그 다음 연도 말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 주면서 차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목돈 없을 때 렌터와 장기 할부 구입 이 두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리스라는 것도 요새 많다 그죠? 리스는 그 렌터와 장기 할부 구입 그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는. 자,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 참고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리스는 다시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나눌 수 있답니다. 운용 리스는 저 리스라는 것이 렌터와 장기 할부 구입 사이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운용리스는 렌트하고 가깝습니다. 회계처리. 렌트와 똑같습니다. 렌트 우리가 자동차를 렌트했다. 어떻게 회계처리합니까? 한 달마다 100만 원씩 돈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 인식할 겁니다. 운용리스 그와 회계처리 똑같다고.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리스료 준다고?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임차료 100만 원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운용리스는 렌터의 경우와 회계처리 똑같고요.
금융리스라는 거는요, 장기 할부 구입과 회계처리가 똑같답니다. 금융리스라는 건 이거랍니다. 자, 리스를 했다, 우리가 차를. 그러면 법적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차입니까? 아니면 리스 회사 차입니까? 리스 회사 차입니다. 렌트하고 똑같다고. 법적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다 이겁니다. 운용리스는 우리 법적 소유권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달마다 쓸 때 사용료 주는 거 그것만 비용 처리하겠다는 개념이고 즉 렌트하고 똑같은 회계 처리고요. 금융리스는 이거랍니다. 자, 차를 샀는데 내용연수가 10년짜리랍니다. 10년 쓸 수 있는 차다 이겁니다. 그런데 리스 기간이 9년이래. 총 10년 쓸 수 있는 차에 대해서 9년을 리스 기간으로 우리가 차 빌려왔다. 그러면 리스 회사에서는 아마도 리스료로 차값의 대부분을 뽕을 뽑으려고 그럴 겁니다. 말 됩니까? 그럴 때 회계에서는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본답니다. 금융 리스라는 거는 리스 계약은 계약인데 그 계약의 실질을 뜯어보니까 거의 법적 소유권은 물론 리스 회사에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우리 회사로 이미 넘어왔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 실질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랍니다. 비록 법적 소유권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리스 회사에 있지만 마치 우리가 장기 할부로 차를 구입한 걸로 보아서 회계 처리하자라는 것이 금융 리스래요. 말 됩니까?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융 리스로 차를 가지고 오는 순간 우리 차로 본다 이겁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고 3천만 원. 대변에 리스 부채, 미지급금하고 똑같은 거다. 그죠? 리스 부채라는 부채의 증가를 대변에 3천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차변에 있는 차량 운반고는 이제 없어집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장기할부 구입하고 똑같아. 장기할부로 차 사왔다니까. 그러면 자산은 감소되는데 뭘로? 감가상각비로 감소된다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과 같은 그 리스 부채, 부채 계정 과목을 대변에 기록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자, 올해 말에 리스료 천만 원, 그 다음 연도 말에 천만 원, 그 다음 연도 말에 천만 원. 명목 금액으로 따지면 토탈 3천만 원을 돈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당장 들고 있는 3천만 원이랑 2년, 3년 후에 들어올 3천만 원이랑 그 가치가 다르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3천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금액 가치로 따지면 2,8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본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대요. 대변에 부채 금액, 리스 부채라는 걸 3천만 원 기록하고 차변에다가 그 3천만 원의 차감 성격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200만 원 기록한답니다. 그러면 부채 금액이 순액으로 따지면 2,800만 원, 뭐, 그렇게 기록될 거다. 그치요? 그 금액을 이제 향후에 실제로 돈 줄 때마다 회계처리를 통해서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없어질 때마다 그 부분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다고요? 사채의 할인 발행의 경우 그 이후에 인식하는 이자 비용과 동일한 논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면서 그 부분이 이자 비용으로 반영된다, 그지? 그와 똑같은 논리로 리스의 경우 애당초 리스하는 시점에서 인식했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중에 실제로 돈 줄 때마다 야금야금 없어지면서 이자 비용이 인식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금융 리스의 경우에는 비용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과 이자 비용이라는 요 계정 과목이 요런 계정 과목이라는 비용 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이 등장하구나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장기 할부 구입의 경우에도 우리 실제로 회계 처리는 공부하지 않았다 그죠? 분석해 보면 똑같습니다. 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의 비용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렌터랑 운용리스는 뭐 임차료라는 비용만 등장하고 금융리스, 장기할부 구입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이라는 요 두 가지 비용이 등장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금융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 당연히 차 관련 비용이고 이자 비용도 뭐 실제로는 차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런 의미로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뭐 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문장을 볼 때 뭐 중간에 이런 문장이 이런 단어가 끼어져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울게요. 문제 15번.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제매입세공제는 예정신고 기간에도 적용된다. 맞다 그지요? 틀린 걸 찾는 겁니다. 2번 수입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공제 대상이다. 될 수 있겠지요. 미가공 신용품은 국내 생산이든 수입한 거든 전부 면세라고 했습니다.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갑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예정신고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확실히 틀렸잖아요. 그렇지?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정신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었다. 그죠? 대손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를 해야 된다. 맞겠다. 그죠? 이렇게 정답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8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